양육이냐, 이, 본성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정말 오래된 논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만에 있어서도, 비만을,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막 게으르라고 막, 비난했지만, 뭐,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게 되고, 지금 최근에는 보면 장내 세균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럼 세균은 어떻게, 왜 그런 세균, 사람들은 왜 그런 세균의 분포를 갖고 있느냐, 생태를 갖고 있느냐, 그럼 그것도 유전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인간은 더 재밌게도 그 유전자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지만 그걸 발전시켜서 환경을 또 만들어요. 그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게 문명이죠. 우리는 문명 안에서 살고 문명을 누리지만 또 문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년 전에 사람이 그냥 뉴욕에 지금 와 있다. 1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를 한 개체를 뉴욕에 갖다 놓으면 출협 채집을 하면 살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환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뉴욕에 놓이는 순간 영어를 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뉴요커의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한 사람의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환경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환경과 유전자가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이 전달되잖아요. 그 전달되는 문명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침팬지도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면, 문명이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랑 버금가는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침팬지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유전자의 영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 위에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인간이 진화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됐고 적응해서 그 환경에 이제 잘 이제 살아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문화적 진화라는 것이 일어나죠. 컬처럴 이볼루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후손을 남기느냐에 크게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생성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굉장히 더큰 영향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문화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생물학적인 변화보다 더큰 어떤 우리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물론 다른 그 어느 동물보다 아주 복잡하고 누적적인 문화를 그 발전시켜 온 아주 특이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와 문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라는 말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컨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 흔히 밈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있죠. 물론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머릿속에 지금도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뭐 새로 나온 신곡이라든지, 새로 나온 도서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이라든지, 유행어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의 재미있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지식, 가치, 습관 등등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문화적인 요소들, 이른바 밈은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일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예컨대 유행어도 이 개그맨들이 아무리 유행어 만들려고 애를 써도 다 개그맨들이 시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것들만 유행어가 되어서 많이 잘 전파가 되죠. 즉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더잘
받아들이고 잘 기억해서 남들 앞에서 과시를 해서 잘 전파시킬 것인가. 이것도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된 우리의 인간의 심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전자와 문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런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해낸 이런 재미있는 발상이라든지 동작이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어느 때보다 이런 문화적인 확산과 전파가 빠른 이러한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그 문화를 담당하는 심리적인 적응이 더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적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 그것도 사실 우리 사람이란 특히 질문이 이거 다니면 저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유전자가 없이 우리 사람이 있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가 없이 우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양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환경이 없이 어떻게 그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의 DNA는 그냥 아무 데서나 발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특정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환경에서 오는 신호가 맞을 때 그 유전자가 발현돼서 내가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환경이 없을 때 적당한 양육이 없을 때 뭐 내가 몸은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 내 정신 상태, 뭐 이것은 전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을, 그러니까 이 유전하고 본성하고 양육, 이 둘을 이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단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유전자와 문화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화권에 가면 그 온도나 구할 수 있는 음식의 제한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집을 짓거나 특정 음식을 멀리하고 선호하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식문화, 주거문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환경이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선호도나 이런 문화가 다시 그 유전자나 그 사람들의 습관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되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관점이 뭐냐,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 결과적으로는 그 진화가 되면서 그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몇천 년 길게 봐도 굉장히 짧은 그 기간 내에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의 뭐 지구의 역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수억 년에 걸쳐가지고 진화를 거쳐서 지금 사람이라는 그런 유전자 상태로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어느 관점에서 뭐가 더 중요하느냐를 따져보는 거는 상당히 그 차이가 나겠죠. 유전자가 문화에 영향을 줬을까? 당연히 줬겠죠. 그 뭐냐면은 그 백인이냐? 여기 흑인이냐, 아시아에 살느냐, 아니면 어떤 데 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유전자가 그 추운 데 사는 사람하고 따뜻한 사람하고 틀리듯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유전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달라졌던 거고 그러한 유전자의 그런 바탕에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즉 뭐냐면 그 동양의 농경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 해독하는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그러한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퇴화를 돼 있어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퇴화를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 술에 대해서 서양인보다 약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유전자에 의해서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줬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화가 유전자에 그럼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일단 에피지노믹스적인 얘기를 하면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옛날보다는 더 그 톡식한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많이 이제 생기고 피부암도 생기고 뭐 이래서 영향을 줬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관점적인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 그래서 유전학을 배워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다음 유전적인 차이, 그다음 인종 간의 차이가 그 유전자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서 거기에 우월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없고 그게 환경과의 영향이 됐다는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후성에서는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유전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적인 거지만 우성 유전은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역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또 후성 유전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육과 본성과 양육의 이 논쟁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재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걸 나를 누가 구성했냐? 이게 본성이냐? 양육이냐? 그러면 본성이면서 양육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둘 중에 누가 중요하다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논쟁인데 사실은 이 둘은 제가 보기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회의 발전 단계도 잘못하면 유전자 결정론으로 빠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유전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물학자분들하고 생물학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유전자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도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실 환경 결정론을 결정론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과학적으로서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인간의 그런 문화 형성 그 다음에 발전에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데 개개인 그 수준에서 보면은 유전자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규모를 넘어가는 집단이나 사회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유전자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영향력보다는 문화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문화는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창출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주기적인 환경 변화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 문화가 바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가지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인 수준에서는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규모가 커지면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화나 환경이 중요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뭐 어느 쪽이 더 크고 자시고 뭐 이게
이런 논의가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구태여하라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저 이기적 유전자 책을 굉장히 뭐 존중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보름지기 생물이면 일단 유전자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제 다윈지능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그 다윈지능의 제일 마지막 장인가에 제가 유전자 장 이론이라는 걸 그건 뭐 아직 진화생물학계에 이렇게 인정받은 이론은 아닌데 잠깐에 그걸 뭐 전기장 뭐 이런 식의 그 저 비슷하게 제가 이제 포장을 한 건데 모든 생물의 모든 활동은 유전자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거죠. 유전자가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다가 재미없죠? 저랑 저 위에 올라가서 합시다. 저 하늘에서 하면 어때요? 우리 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둘이 떠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재밌겠냐. 우리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날개를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비행 문화라는 걸 만들어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새들이나 박쥐처럼 그냥 자유자재로 아 우리 저쪽 하늘에서 만나지 그러고서 이제 다 슉 날아가서 거기서 뭐 하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가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유전자가 허락한 유전자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문화도 사실은 유전자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유전자와 상관없이 생겨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하늘을 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더 영향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영향이 생물에 따라서 얼마나 다를까. 굉장히 단순한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나 뭐 이런 생물들하고 우리까지 다 놓고 모든 생물을 놓고 보면 유전자의 그 소나기에 어느 정도로 묶여 있을까를 만약에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아마 단세포 생물이 제일 많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걸 거고 유전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을 거고 제 생각에 인간이 반대쪽에 제일 끝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권에서 그 매일매일의 행동만 놓고 보면 제법 많이 이탈해 있는 동물이겠죠. 그래서 그 자연계의 어떤 생물보다 문화의 영향이 가장 큰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전자가 허락하지 않은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느 쪽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영향력으로 친다 그러면 저는 유전자라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 일들을 분석할 때 유전자가 하라고 그래서 한 일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영향이 더 크냐 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아마 문화의 영향이 훨씬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 문화의 영향이 가장 큰 동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찍어라 그러면 저는 유전자에 찍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결과적으로는 유전자의 산물이기 때문에.